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실험 시연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대학하고 있는 김황석,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재학 중인 남준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연을 준비한 실험은 타지 않는 지폐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지폐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밥을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지폐가 불에 타서 사라진다면 아주 슬프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지폐에 불은 붙이되 타서 사라지진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실험을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저희 시연을 한번 보시죠. 지폐를 이렇게 준비한 용액에 담가서 불을 붙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 불꽃은 볼 수 있었지만 지폐는 너무나 멀쩡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지폐는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폐가 만약에 불에 타서 사라진다면 이 셀룰로스가 연소 반응을 일으키며 빛과 열을 내고 이산화탄소나 수증기 같은 걸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지폐를 담갔던 이 용액에 타지 않았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용액은 아이소프로파놀이라는 알코올의 일종과 물을 섞어놓은 용액입니다. 여기다가 지폐를 담그고 나서 빼면 불을 붙일 때 이 아이소프로파놀, 알코올 일종인 아이소프로파놀이 먼저 연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됩니다. 반면에 물은 지폐에 딱 붙어서 연소되지 않고 지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란 불꽃만 보이고 지폐는 타지 않는 지폐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청중분들 중에 자신의 지폐를 내어줘서 타지 않는 지폐를 직접 실험을 참여하시겠다 하는 분 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만 원짜리가 특이한 지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지폐도 똑같이 한번 담가서 불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찬가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잘 타지 않는 지폐를 보여드렸는데 그럼 이번엔 아예 반대로 매우 잘 타는 그런 종이를 만들 수 있을지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종이가 있는데 그 종이로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보셨다시피 제도 남기지 않고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만약 첫 번째 강연 때도 오셨던 분이 계셨다면 그때 똑같은 걸 보셨을 텐데요. 이 종이가 방금 태운 그 종이는 플래시페이퍼라는 종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셀룰로스라는 지폐를 이루는 성분에다가 질산과 황산을 넣고 반응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나이트로셀룰로스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 물질은 파란색인 질소와 빨간색인 산소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방금 같이 태웠을 때 홀라당 타버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실험을 위해서 썼던 한 가지 트릭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 용액을 설명을 드릴 때 물과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가루 물질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 가루의 정체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저희가 염화 나트륨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물질이 특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불을 피우면 안쪽은 파란색이고 바깥쪽은 빨간색인 불꽃이 나오게 되는데 방금 태웠을 때 굉장히 노란색의 불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금속마다 태웠을 때 나오는 색깔이 다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잘 보이는 노란색을 나타내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소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잘 보이는 불꽃을 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똑같이 활용이 되는 예시로 저희가 보통 터널을 지나다 보면 보통의 조명과는 달리 굉장히 노란색인 조명을 보실 수 있죠. 이것도 저 조명 속에 나트륨이 들어있어서 불을 냈을 때 노란색이 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터널 속에서도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도록 노란색이 조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실험은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다음 강연도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멋진 불쇼를 보여주신 대학생 김황석 남준호 학생에게 큰 박수로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18 가을 카오스 강연 화학의 미스테리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저는 이번 시리즈 11월 진행을 맡은 홍익대 하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회를 맡은 첫 강연은 처음이라서 청중도 안 보이고 스크린도 안 보이고 큐카드도 안 보이고 발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되니까 조금 여유도 생기고 오늘은 좀 더 뒤에 계신 분들의 질문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역동성과 그 다음에 3분과학에서 보여드릴 앙상블, 조화로움을 함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분은 강연자인 윤한수 교수님과 서울대 이남기 교수님께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2부의 패널 토의 주제는 분자의 화양연화, 분자영화, 또 연말연시 몸속의 촉매활약에 대해서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남기 교수님의 미니 강연 분자의 앙상블 연주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5강 강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카오스 재단에서 저한테 살짝 말씀을 해주시기를 과학 예전에는 없던 정말 유일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바쁘시고 항상 즐겁고 재미있으시고 심지어 귀엽기까지 하시다고 합니다. 과학계의 엔터테인먼트 겉모습은 CEO시고요. 속모습은 진정한 스타입니다. 윤한수 교수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소개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귀엽다고요? 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이 지금 고3 수험생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아버지의 무관심이 아이 공부한 잘하는 데는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내일 자녀분이 수능을 치르신다고 하셨죠? 네, 둘째가 치릅니다. 예, 그러면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던데 아드님한테 그리고 앞으로 시험 볼 수험생한테 영상 편지 하나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인가요? 네. 아들아, 알지? 응?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자녀분과 모든 수험생께서 내일 힘내서 시험 잘 치르기를 정말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윤한수 교수님의 강연, 분자 운동과 화학 반응, 그 역동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연에 들어간 역동처럼 역동적인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한 시간 제가 강연을 하게 될 성균관대학교의 윤환수입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강연의 제목은 화학 반응과 분자 운동입니다. 언뜻 재미없을 수도 있는 제목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재미있게 강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나오는 두 글자를 보죠. 화학. 한문으로 써놨어요. 밑에 변화를 다루는 영역이죠. 네, 이번엔 두 번째 글자, 두 번째 단어 반응을 보겠습니다. 반응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reaction이죠. 제가 강조해서 파란색으로 이 글자, 반이라는 글자와 re라는 데를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죠. 무언가에 대한 응답인데요. 무엇에 대한 응답이지? 라고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화학은 분자들이 충돌하고 분자들이 서로 만나니까, 그렇죠. 만남에 대한 대응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면을 사진을 제가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만남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절벽에서 사냥 둘이 서로 머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파국이 기대되죠? 네. 그러나 꼭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네요. 화학 반응이요. 이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모든 것을 거의 다 속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건 저도 재미없을 것 같고 강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강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쉽게 한 두세 가지 주제만 이야기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먼저 화학 반응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화학 반응의 속도 어떤 반응은 빠르고 어떤 반응은 느린데 그것이 왜 그런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반응은 느린 반응은 눈에 보기 쉬울 텐데 굉장히 빠른 반응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연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걸로 오늘 강의 내용을 채우려고 해요. 맨 먼저 우리 화학 반응이라는 말을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그림 말고 몇 개의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원자의 재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가을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원자의 재배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에너지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에너지에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낙엽이 나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탁자 위의 물체는 탁자 아래의 물체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탁자 아래에 있는 물체가 갑자기 어느 날 난데없이 불쑥 탁자 위로 탁 올라가는 건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탁자 위의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탁자 위에 물체가 있을 때 우린 그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를 잠재적인 에너지 혹은 숨은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많다 적다를 이야기하려면 뭔가 수단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많은 거는 100이라고 하고 적은 건 0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많은 걸 0이라고 하고 적은 걸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해도 됩니다. 기준이 어디냐의 문제죠. 분자도 이런 위치 에너지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이 글자만 있는 슬라이드네요. 수소가 서로 결합을 하고 분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소가 원자 상태에서부터 접근해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마치 탁자 위에 있는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원자 두 개로 있을 때는 탁자 위에 있는 것이고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가 됐을 땐 탁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산소는 그 과정에 498 그리고 물은 이만큼의 에너지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이 결합 에너지는 아까하고는 그렇죠?
아까 탁자 위에 물체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려가 있는가의 정도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결합이 생기면서 이만큼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 결합을 끊으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제가 여기다 분자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특이한 분자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나무토막 도끼 분자라는 겁니다. 네. 이 나무토막하고 도끼가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도끼를 뽑아야겠죠. 그죠? 그렇죠.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처음에 뭔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죠? 좀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합 에너지에 다 숨어 있습니다. 자, 수소의 경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에너지가 높은 걸 위에 그리고 낮은 걸 아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원자 두 개가 따로 있을 때는 에너지 탁자 위, 그 다음에 두 개가 결합해서 분자가 됐을 때는 탁자 아래.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툭 떨어지면 에너지가 나올 거고요. 아래에서 위로 퓽.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탕 올라간다면 그 과정에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줘야겠죠. 도끼를 뽑으려면. 그렇죠? 이런 과정을 사실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다른 화학 반응에서도 이런 에너지 관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반응 전에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는 과정을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그려놓으면 하나의 축을 여기 더 그렸는데요. 앞에 그림에는 없는 여기 X축은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입니다.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 여긴 반응이 일어난 뒤지요. 그렇죠. 반응이 일어나기 전, 후. 이걸 가만히 보면, 그렇죠. 왜 안 움직이지?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열리는 탁자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탁자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따라서 이 과정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생성물 2가 생긴다면, 1이 생긴다면, 1번이 생긴다면 에너지가 뭔가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죠? 에너지가 흡수가 되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탁자 위에 있는 공. 탁자 위에 있는 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있던 것이 아래로 떨어지기는 하죠. 그렇죠?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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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떨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올라가질 않아요. 그렇죠? 어떤 방향이 있죠? 그러면, 그렇죠. 낙엽은 떨어지기만 하죠. 올라가지 않죠. 아까 이 그림을 놓고, 자, 이제 반응의 결과물은 여길까요? 아니면 여길까요? 1번이요? 2번이요? 예. 1번이라고 딱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제가 그 다음 그림을 그렇게 그려온 줄 아셨는지. 네.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아래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와 여기는 지금 끊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뭔가 이어야 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지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만약에 이 강의실의 맨 뒤까지 가려면 이 평지를 걸어서 가면 돼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길에 만약에 높은 산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 산을 넘어서 거기까지 가야 할 겁니다. 처음과 끝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어떤 상태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 지도상으로 분명히 여기서 저기 한 1km만 가면 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몰라서 그 지역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 자로 찌끔만 가면 돼. 아니 이쪽으로 가라고요? 예. 네. 지도상으로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쪽편 분명히 평지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이런 험준한 상황이 놓여 있다면 상황은 녹록지 않아지죠.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처음과 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렇게 그려놓고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 지도를 전부 다 완성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길과 이런 길이 있었다고 하면 그러네요. 아까 어떤 분이 예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덜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 있다면 빨간 산을 넘어가는 건 포기하고 초록색 산을 넘어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성물은 이 경우엔 이것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써 있죠. 화학 반응의 묘미는 처음과 끝 그걸 막 여러 개를 나열해놓고 그걸 막 외우고 기억하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걸 보는 것. 그 재미있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과정입니다. 화학 반응의 묘미는 처음과 끝에 있지 않고요. 반응 중
이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학의 화학 반응의 묘미는 과정에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못 건너가잖아요. 우리가 다른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하지만 좀 가벼운 산을 넘어갈 수 있다면 이제는 이만큼의 에너지로도 이쪽 생성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렇죠. 가운데 반응 중간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이 산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산을 넘어갈 때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만큼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화학 반응을 위해서 넘어서야 하는 에너지 문턱이라고 합니다. 그치?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길을 가려면 제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뭘 하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이만큼의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해요. 제가 중간에 쉼 없이 너무 빨리 말하고 있네요. 여기 물이 생겨나는 반응을, 여기 글자가 빽빽하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물이 생겨나는 반응을 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더해져서 물이 생겨나는 반응이에요. 근데 옆에 제가 스파크라고 써놨어요. 스파크를 탁 튕겨주면 이 반응이 굉장히 빠른 반응입니다. 굉장히 빠른, 알려진 반응 중에서 거의 뭐 제일 빠른 반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빠른 반응으로 물이 생겨나는데요. 이 반응도 사실은 처음에 반응을 일으키려면 처음에 뭔가 이니시에이션이 필요해요. 처음에 출발점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처음에 수소하고 산소가 있는데 얘네들을 끊어줘야 그 다음에 다른 결합이 만들어질 방법이 생겨나죠. 그래서 최소한 수소와 산소의 결합 에너지만큼은 끊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활성화 에너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슬라이드로 그 다음 장을 준비했는데, 그렇죠, 우리 자 아까 산을 넘어가려면 제가 그만큼의 에너지,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화학 반응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공이 과연 위로 튀어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예. 애들이 공을 탕탕 튕겨버리면 공은 얼마든지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쓸 수 있는 에너지만 있으면, 그렇죠, 공은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제 분자들이 가진 쓸 수 있는 에너지, 그게 화학 반응에 쓰일 테니까 그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네. 반응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분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분자한테 누가 밖에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줄 수 있는 에너지,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분자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분자한테, 분자의 지갑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 에너지는 예를 하나 들면 바로 분자의 운동입니다. 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분자의 결합 속에 위치 에너지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분자의 운동이 하나의 예가 되고요. 외부에서 그러면 분자에다가 에너지를 줄 수도 있나? 예, 줄 수 있습니다. 그 줄 수 있는 예를 하나 보시면 다름 아닌 빛입니다. 빛. 예, 에너지 주려고 애 많이 쓰죠. 예, 예, 열심히 애를 써서 빛 에너지를 분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분자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한번 보죠. 맨 처음에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분자가 막 움직이고 있어요. 아까 여기서 실험한 보여준 실험에서도 분자들은 마구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도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방 안에는 산소, 질소, 질소가 80%, 산소가 20%, 나머지 기체들이 있죠. 그중에 산소가 제가 20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20도보다는 좀 높을 것 같네요. 아, 이 정도 온도의 산소 분자가 평균적인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평균 속도는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중에 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대략 1초에 500m를 날아가는 정도의 스피드로 이 안에 산소 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다 3600을 곱하면 시속이 나오죠. 3600을 곱하면 시속 1800km. 제트기가 보잉 747이 800에서 1000km 뭐 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트기 속도보다 엄청 빠르죠. 예, 갑자기 겁이 나죠. 예. 근데 이걸 보고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다가 순간
총알은 얼마나 빠르지? 하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총알의 속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분자와 총알의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분자 총알 하니까 음속도 또 제가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소리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소리 빨리 가는 건 얼마인지 우리 저기 초등학생들도 잘 기억하고 있죠. 340, 340m per sec 이렇게 해서 외우고 있죠. 1초에 340m를 날아갑니다. 그 공기 아까 계산한 게 500이었으니까 와, 초음속으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와, 산소보다 수소는 가벼워서요. 같은 온도에서 속도가 4배가 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총알의 속도는 재밌게도 이 산소와 수소 속도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속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총알도요, 음속보다 3배 정도 빠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그 실감이 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저 총알이 먼저 날아와서 옆에 전우가 총알을 맞고 쓰러진 다음에 총소리가 팡 하고 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죠, 전쟁터 같은 데는 가면 안 되겠지만 총알이 날아오는 걸 만약에 옆에서 관역에 맞는 걸 본다면 관역에 먼저 뭔가 퍽 하고 나서 조금 있어야 탕 하고 총 쏜 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 총알이 이렇게 빨라요. 근데 수소 분자 더 빠르죠? 그래서 이 경찰들은 뭔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야, 수소, 네가 이랬지. 넌 줄 다 알고 왔어. 수소가 저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가벼워요. 그렇죠. 네.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유리창을 어떻게 깨? 총알이야. 경찰 틀렸어요. 그죠? 이제는 속도 말고 에너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평균 에너지. 아, 에너지도 계산 여기서 복잡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됩니다. 3.6 킬로줄 퍼 몰. 아우, 뒤에 단위도 복잡하네요. 근데 아까 봤던 수소나 산소의 결합이 400 얼마였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정도, 아까 500m, 1초당 500m 정도 가는 속도로 막 움직이고 있는 산소 분자가 이 정도 에너지를 가졌다고 했으니까, 우선 일단 아까 산소의 결합 에너지인 498을 깨기 위해서는 얘가 도대체 몇 개만큼 있어야 되냐, 몇 배만큼 있어야 되느냐 봤더니 140배. 그렇죠. 이러려면은 운동 에너지가 140이 되려면 mv제곱이니까 속도는 12의 제곱이 14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는 한 12배. 그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스파크만 탁 줬는데 그 다음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상상하기 조금 힘들어지네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이남기 교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조금 여기서 말하게 될 겁니다. 매우 높은 온도가 돼서 공기들이, 산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꼭 산소가 아니라도 아주 높은 온도로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반응은 갑니다. 가는 이유는 속도의 분포 때문이에요. 크게 분포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분포를 가집니다. 분포를 간다는 건 이 방 안에 지금 이 강의를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포를 갖습니다. 근데 그 분포가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죠. 오늘은 굉장히 좁게 재밌다는 쪽으로 치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토론은 더 재밌을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걸 다루냐면요, 화학자들, 제 친구들이 가끔 저한테 그래요. 아유, 화학하니 너 분자 원자 다르고 쫀쫀한데 너 쫀쫀해 이러더라고요. 쫀쫀하다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너무 저기 저속하잖아, 좀 고상한 표현을 쓰세요. 저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사고를 칩니다. 누군가는 사고를 쳐요. 이렇게 많이 모아놓으면 누군가는 사고를 칩니다. 네. 네. 화학자가 다루는 수는, 제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숫자는 차원이 달라. 너희들은 계란을 셀 때 한 판, 마늘은 한 접. 한 접이 몇 개인지 아세요? 어머니들은 아실 텐데. 마늘 몇 개를 한 접이라고 할까요? 한 판은 옛날엔 30개였는데 요새는 20개도 있고 15개도 있고 10개도 있고 그렇죠? 마늘 한 접은 100개죠. 그죠? 그다음에 과자는 한 봉지.
새우깡 살 때 한 봉지 주세요 그러지 15 알갱이만 주세요 하거나 1.7g만 주세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죠? 어떤 단위가 있습니다. 화학자들이 쓰는 단위는 개수를 분자 개수를 셀 때 쓰는 단위는 몰이에요. 1몰만 주세요. 물 1몰만 주세요 하면 이남기 교수님은 정확하게 저한테 1몰의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18ml를 아마 주시겠죠. 네. 네. 대략 계산해서. 네. 1몰. 도대체 1몰? 크다고 주장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수인지는 김성훈 교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더 말할게요. 오늘 얼마나 큰 숫자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만약에 1몰 원만큼 저한테 돈이 있으면 돈 많잖아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으니까 내가 하루에 100억씩 쓰겠어. 100억씩 쓰고 하루도 쉬지 않고 100억씩 쓰고요. 그걸 얼마만큼 쓸 거냐면 이만큼. 우주의 나이, 우주가 탄생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00억씩 쓰면 1몰원, 맨몰원쯤 썼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세상에 아직 1몰원의 10%도 못 썼더라고요. 예. 이래가지고서야 이 돈 어떻게 닿습니까? 그죠? 이자만 해도 벌써 얼마가 됐을까? 굉장히 큰 숫자를 다룹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우리는 한꺼번에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아까 그 노란 사진에 제가 순서를 바꿨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꼭 그 안에는 가만히 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고 해도 꼭 휴대전화 쓰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꼭 사고를 쳐요. 이 보세요. 사람 많으면 아니 왜 뒤돌아서 있어? 이거 관중인지. 그렇죠? 예. 그렇죠. 많다 보면 이상한 거동을 아니 이상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특이한 거동을 하는 사람 특이한 거동을 하는 분자가 생겨납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가 있고요. 그런 분자들이 반응을 일으킵니다. 분자가 가지는 다른 에너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사실 여기는 좀 제목이 좀 두 번째 줄 좀 그렇죠. 양자화된 에너지 상태. 근데 강의를 쭉 들으신 분은 이 말 금방 알아들으시겠지만 오늘 많이 안 들으신 분은 죄송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양자화된 에너지 상태 이건 뭐냐면요.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거 말고 네.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 외에는 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갇힌 공간이 아닌 데서 이동하면은 에너지는 마음대로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분자가 자체적으로 빙글빙글 돌거나 혼자 부들부들 떨거나. 부들부들 떨거나 전자 구름이 조금 변형되거나 혹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런 변화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변합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기본 단위가 생겨요. 에너지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질도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에너지를 많이 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짜장면 먹고 5,000원이라고 해서 100원짜리를 50개 내면 사장님한테 돈 안 냈다는 얘기 듣는다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언뜻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작은 미시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꼭 5,000원짜리로 지불해야 됩니다. 5만원짜리 내도 안 받고요. 만원짜리 내도 안 받습니다. 딱 맞아야 받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가 이런 미시세계에서는 아주 독특한 우리 직관에 새로운 직관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센 빛하고 많은 빛, 많은 빛하고는 좀 다릅니다. 밝은 빛과 센 빛이 다르고요. 많은 에너지와 강한 에너지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이런 분자의 다양한 상태에 어울리는 에너지들이 딱딱 있어요. 이런 걸로만 지불해야 돼요. 예? 다른 거 지불하면 마이크로웨이브 엔간이 넣어가지고는요. 예. 하나도 떨기하기 힘들고요. 마이크로웨이브 애지간이 넣어가지고서는 전자를 떼내기는 불가능합니다. 네. 딱 지불해야 되는 화폐 단위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빛이 그 대표적인 특징을 갖는 빛에너지가 그런 건데요. 분자가 외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인데요. 이 녀석이 다름 아닌 전자기적인 공간 변형이에요. 깊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BC라는 코스가 아마 또 따로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물질은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네요. 빛에너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돼요. 파장하고 진폭. 그래서 파장이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진폭은 장수예요. 5만 원짜리 5장, 만 원짜리 100장. 만 원짜리 100장이 낫죠? 네. 그리고 빛은 때로는 파동처럼, 때로는 입자처럼 거듭니다.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러하지만 이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 성격만 갖지 않고 입자 성격도 갖는다는 광전효과라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입증하고 잘 설명해서 상대성 이론이 아닌 광전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죠. 길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을 봐서. 네,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이 정도 얘기하고요. 빛에서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빛에서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레이저 연구하신 분들이 받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세 분의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옵티컬 트위저, 두 분이 아주 짧은 펄스를 만드는 걸로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했으면 좋겠네요. 레이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이거의 약자예요. 근데 일반 용어로 레이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강한 빛이고요. 한 가지 색깔을 갖습니다. 여기 보세요. 초록색이죠? 그리고 빛이 퍼지지 않아요. 여기 손전등 탁 켜면 저기 가면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레이저는 저기까지도 계속 작은 점입니다. 저 레이저 포인터 맨 처음 받았을 때 우리 아파트에서 건너편 아파트 동에다 대고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물론 유리창을 통과하진 않고요. 벽에 있는 거. 저기 421동이야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런 건 얘기하지 않을게요. 매우 짧은 펄스가 된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레이저하고 제가 이렇게 검색해서 사진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 레이저 하니까 스타워즈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 레이저는 그냥 스타워즈죠. 광선검도 나오고 광선총 나오고 그죠? 재밌죠? 네,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이 되게 재밌다네. 그래요. 막 이렇게 광선총 슉슉 하고 광선검은 제 물리학적 지식으로는 아직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이 광선총도 우주공간을 날아가는 광선총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좋아요. 이거 디테일하게 따지지 말고 딱 하나만 우리 스타워즈에 대해서 딱 하나만 딴지 걸고 넘어갑시다. 이거요. 이 광선총이 날아오면 거기 그 이렇게 피하거든요. 착 보고 착 예? 총알이 날아오는 거 보고 가능해요. 광선총이 날아온다는 걸 봤으면 그 광선은 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피해? 그죠? 이미 그죠? 안 봐야 피할 수 있고 안 보고 피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죠? 네. 불가능합니다. 네. 스타워즈 보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미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화학 반응의 에너지적인 고찰은 좀 더 하려면 엄청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요 정도 하고요. 반응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속도, 반응 속도. 반응 속도는 왜 화학 반응 얘기하는데 속도를 얘기하지? 속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원자 폭탄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차이는 반응 속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빠르게 퍽 해버리면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슈도 사실 이런 거죠. 통제 못해서 만약에 빠른 반응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폭발이거든요. 그죠? 여기 밑에는 사실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스피드에 대한 겁니다. 저건 제 마음이에요. 어렸을 땐 왜 그렇게 빨리 크고 싶었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가기 싫은지. 제가 우리 나이로 이제 50을 넘었는데 40이랑 50 이렇게 넘을 때요, 나이를 한꺼번에 3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속 만 49세 버티다가 그래 나 52이야 왜 이렇게 바꾸거든요. 빠르게 자라고 싶지만 진짜 늙고 싶진 않거든요. 속도 컨트롤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딱 지금 이 정도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네. 느린 반응의 얘는 또 이것도 김성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이아몬드는 상온 상압에서 안정하지 않아요. 열역학적으로는 그래파이트가 안정해요. 흑연이 안정하다고요. 다이아몬드가 가만히 놔두면 흑연이 됩니다. 이럴 수가.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영혼의 상징으로 그녀에게 선물하며 청혼하면 안 되겠죠. 내 마음은 딴 데 있어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연력학적으로 딴 데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네. 이런 반응은
에너지 배리어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 다이아몬드의 끝에는 표면에는 수소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거 떼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흑연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결코 다이아몬드의 한꺼풀도 그래파이트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철이 철이 녹슨 것도 느릿느릿하죠. 느린 것보다는 빠른 게 재밌어요. 빠른 반응 예를 한 두 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빠른 반응 하면 폭발이죠. 아까 원자폭탄 터지는 것처럼 뻥! 뭐가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 터진 점. 이 터지는 거의 사례로 제가 폭발 반응 두 개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먼저 보여드리면 그건 뭐냐면 아까 보신 거예요. 물생성. 수소에다가 산소 더해서 스파크로 터뜨린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수소 잔뜩 모아놓고 산소하고 잘 섞은 다음에 불 한번 팍 붙여보세요. 뻥! 터집니다. 폭발이죠. 네. 수소가, 수소가스 터지는 게 산소하고 섞여서 그죠 사고잖아요. 그죠? 예, 폭발입니다. 스파크가 있으면 터집니다. 우리 그 자동차 이 배터리 방전되면 다른 차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그 차를 다시 그 뭐죠? 시동을 걸게 하잖아요. 제가 영어 단어를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때 이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연결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도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빨갛게 해서 절대 헷갈리지 말라고 되게 신경 써서 만들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갖다 꽂을 수도 있겠죠. 아무렇게나 갖다 꽂으면 무슨 일이 나냐면요. 이걸 반대로 꽂으면 이 전극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정택동 교수님한테 배웠을 것 같은데 역반응이 일어나요. 물이 수소하고 아 여기는 숫자를 제가 안 맞춰놨네요. 네,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집니다. 그러면 이 안에 수소하고 산소가 가득 찬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스파크를 탁 튕기면 펑 터지죠. 네. 그래서 점프 스타트 할 때, 아, 이게 저기 시동, 방전된 것 재시동 걸 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사실, 그쵸. 폭발하면 우린 겁나잖아요. 폭발을 항상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폭발을 항상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떨 땐 폭발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제가 손에 땀이 나네요. 그런 게 있어요. 폭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에어백이요. 에어백. 에어백은 우리 차에 선생님들 차에 그리고 여기 에어백이 대부분 다 요새는 다 장착돼 있죠. 에어백 장착된 데 뒤에 이렇게 뜯어보면 그 안에 무슨 압축 공기가 이렇게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압축 공기는 없답니다. 네. 압축 공기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에어백 안에 들어 있는 기체는 에어가 아니랍니다. 에어라고 하려면 질소가 80%, 산소가 20% 있어야 우리가 질소라고 하는데 아 참 공기라고 하고 에어라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는 질소만 들어있어요. 질소만. 그렇기 때문에 에어백이 아니라 앞으로는 선생님들 차에는 질소백이 달려있습니다. 네, 이 질소백은 차가 충돌했을 때 잽싸게 빠르게 펴져야 되죠. 차가 시속 36km로 달리고 있으면 1초 만에 10m를 갑니다. 그러면 1초 만에 10m면 내 차 앞에 보닛에서부터 거리를 생각해보면 0.1초 안에 무슨 액션을 해주지 않는다면 위험하죠. 0.1초, 100밀리초, 1000분의 1초를 밀리세컨이라고 합니다. 100밀리초 안에 모든 일을 다 해줘야 돼요. 50밀리세컨 안에 사실은 다 해줘야 됩니다. 부딪힐 때 속도가 36보다 더 빠르면 어떻게 해요? 그죠? 72면은 0.5초만 해줘야죠. 1m일 경우에. 그러면 차가 쾅 충돌을 하면 충돌하는 순간에 오,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이 사실을 인지하는 무언가가 있겠죠.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센서가 차의 CPU에다가 야,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 라고 알려주면 CPU가 이건 충돌이 아닌 것 같아. 아, 이거 정말 충돌이야. 정말 충돌이니까 에어백을 전개해야겠어. 그리고 에어백 쪽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에어백에 있는 담겨 있는 요 녀석에 이니시에이션을 탁 전기 스파크를 탁 줘요. 그러면 팍 하고 이 반응이 갑니다. 반응이 가서 에어백이 펼쳐지죠. 이 모든 과정이 50밀리세컨, 0.05초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렇죠. 굉장히 빠른 반응이죠. 운전석이건 조수석이건 혹은 윈도우건 다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에어백이 아니 질소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은 사실은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이것만이 우리 그 에어백에 혹은 질소백에 있는 모든 반응은 아닙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이 NA가 독성이 있고 위험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 다음 단계로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성분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요새는 에어백이 팍 터져서 세게 빡 해가지고 목을 다치게 할까봐 이렇게 감압도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감압 어떻게 하겠어요? 구멍 뚫어놓으면 됩니다. 구멍 뚫어놓으면 금방 축 찌그러들어요. 네. 자, 폭발, 빠른 반응 두 개 얘기했어요. 자, 이제 화학의 반응이 그러니까 빠르고 느린 것은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위험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응을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대단히 화학자들한테 중요한 능력이고, 아 제가 시간을 잘못 봤네요. 밑에 시간을 봐야 되는 건데 위에 시간을 봤네요. 남은 시간이 23분이라는 뜻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간단히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화학 반응 속도의 결정 요인은 일단 그것이 어떤 반응인가, 어떤 사람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 사람하고 뭘 하든. 그 다음에 온도. 아까 온도는 분자의 운동을 결정하고 분자가 가진 에너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농도. 주변의 반응을 일으킬 다른 상대가 존재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촉매, 이 반응을 도와주는 녀석. 그리고 그 외의 요인. 그렇죠? 빠른 반응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은 너무 빠른 반응을 했네요. 네. 자, 첫 번째 어떤 반응인가? 항상 아이덴티티를 고민하는 이분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반응인가? 먼저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물생성 반응. 굉장히 빠른 반응이라고 그랬고요. 폭발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빠른 반응이니까 수소 조금만 섞어놓고 기다려볼까나? 그러면 물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예, 화학 반응은 반응 속도와는 상관없는 자발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발성이라는 문제는 오늘 제가 깊이 얘기하지 않는데요. 아니, 여기서 다루지는 않으려고요. 그 우리가 보고 있는 반응계와 그 주변의 엔트로피 변화를 합쳐서 설명하는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설명하면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그건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다른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인가가 중요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반응의 경우에는 중간에 어떤 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아까 산 건너가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산을 건너가는데 산이 조그마한 산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 생성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텝이 한번 가고 다시 한번 가고 이렇게 두 번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만 갈까요?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렇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반응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중에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어있으면, 아니 안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들어있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잘 보세요. 어떤 학생의 성적 반응입니다. F를 A로 바꾸는 성적 반응입니다. F에서 A로 가는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이 반응이 이렇게 C로 갔다가, 아, 참, D로 갔다가 C, B, A로 가는, 그쵸? 성적은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반응이라고 할 때, 마음 잡는데 2년 걸립니다. 마음만 잡으면 선생님이 쉽게 C를 주십니다. D는 요새 잘 안 줘요. 얘가 공부를 좀, 워낙 좀 잘하던 애라서, 맘 먹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B를 딱 받아요. A는 좀 잘 안 주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좀 끌어서 1개월 정도 뒤에 A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F에서 A로 가는 반응, 학점이 F에서 A로 바뀌는 반응은 2년 1개월 8일. 2년 1개월 8일이 걸렸습니다. 자, 이 반응을 빠르게 보내려면 어떤 아이의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께서 우리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를 안 해. 이 친구의 반응이 이렇다고 확신하신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빨리 마음을 잡게 해야죠. 1년 만에 마음을 잡으면 대박이죠. 그죠? 반응 시간을 반으로 확 줄일 수 있죠. 그렇죠. 이 문제가 좀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이 릴레이 경주 이렇게 그 바톤 들고 가서 탁 던져주고 그 다음 사람이 뛰고 해서 네 명이 다 뛰어가지고 끝에 골인 누가 먼저 하나 해서 이기는 그런 개주 경기 있잖아요. 그런 개주 팀을 맡은 내가 감독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에 의해서 주자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주자는 현역 프로 축구 선수 중에 아무나 한 사람 골라야 되고,
두 번째 주자는 마음씨 좋은 떡집 주인 할머니.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번 주자는 고등학교 야구선수 하나 고르면 되고, 4번 주자는 국가대표 유도선수. 달리기 잘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무래도 할머니보다 잘 뛰시겠죠? 그럼 이렇게 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선발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까? 어떤 선수를 잘 고를 거예요? 네? 2번이요? 난 잘 몰라요. 네. 다음은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빨라야 돼요. 빠르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도를 높이면 분자가 빠르게 움직이고요. 빠르게 움직이면 막 움직이다 보면 선생님들 가만히 계시니까 지금 부딪히지 않지? 여기서 막 움직이 달리기 시작해봐요. 난리 나죠. 막 부딪히죠. 예. 그렇죠. 충돌 빈도가 증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달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죠. 아프죠. 예. 세게 부딪혀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반응이 빨라져요. 온도를 높이면 소시지도 익어가고 고기도 익어갑니다. 예. 저녁 안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일어나려면 사실은 이런 고려도 필요합니다. 이 고려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농도도 있어요. 옆에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친구 되고 나가고 이러면 빨리 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친구 못 만들 가능성이 많죠. 짝짓고 다 나가버리면.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근육을 키우고 싶어. 헬스장 가는데 뭐 옆에 친구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반응이 농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농도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촉매. 누군가 옆에서 확실히 도와줘요. 옛날에 뭐 시라노 연애 뭐 사기단인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은데 누군가가 막 도와주는 거죠. 예, 도와주면 반응이 잘 갑니다. 금속 물질이나 효소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그 토론 시간에 조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이만한 산을 넘어야 하는데 촉매가 무슨 일을 해주냐면요. 촉매가 없을 때 저렇던 것이 촉매가 있으면 이거. 네. 산의 높이를 현격하게 낮춰줍니다. 산을 치워줘요. 예? 산을 치워주고 도로를 만들어줘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적지에 가는데 대단히 쉽죠. 예.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이 아레니우스 식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거기서 이게 낮아지는 건데 그만하겠습니다. 그 외의 요인이 있어요. 밖에서 에너지 주면 잘 가겠죠? 빛 쫙 비춰주면 반응 납니다. 가끔은 소리로도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우리 안경점에서 이 안경 닦을 때 치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 나잖아요. 그런 진동 치익 하는 그 소리로도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좀 전압을 걸거나 전류를 흘려주거나 하면 반응이 촉진됩니다. 여기 보세요. 빛을 줬죠? 얼음에다. 그랬더니 바로 기체가 되네요. 우와 놀라워라. 그 다음에 용매의 존재. 용매가 있으면 반응이 잘 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 물 분자로 뱅그르르 둘러싸여서 둘이를 이렇게 그렇죠? 얘네 둘 사이 자꾸 부딪힐 거 아니에요? 자꾸 그죠? 주변에서 삥 둘러싸서 둘이 계속 만나게 하면 둘이 친해지거나 뭐 원수지간이 되거나 무슨 관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용매가 존재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뭔가 다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장 속에 갇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세장 효과 케이지 이펙트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에 가루 커피 많이 마셨는데 여기다 물 부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섞으면 빨리 타지죠. 예. 요새 만드는 커피는 안 그렇다고요? 요새 거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줘도 이것도 휙 섞어버리면 그렇죠? 이런 모양 안 만들어지죠. 그렇죠? 한참 기다려도 그런 모양 안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이런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데 불균일 반응에서 나노입자의 크기, 표면적 거칠기 우리 그 화학 코스에 이광렬 교수님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저한테 이제 한 15분 정도 내 강의를 이제 마칠 텐데요. 그 15분 동안은 이 반응 속도, 아까 막 뻥 터지는 그런 반응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반응. 도대체 그런 반응을 어떻게 보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으로 얼마나 빠른 반응? 눈으로도
조금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형광등이 깜빡깜빡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 아닌데 이렇게 느끼는 개인차는 있지만 대략 이게 초당 프레임의 수입니다. Frames per second. 그래서 1초당 20번 정도 이렇게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거를 더 빠르게 해버리면 우리 눈은 계속 켜져 있구나 라고 느낀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틀림없이 이게 30을 넘어서면 연속이야 이러실 겁니다. 재밌게도 귀 있잖아요. 우리 귀. 귀도 이렇게 툭툭툭툭 이 하는 소리가 20Hz를 넘어서면은 연속적인 신호 하나의 소리로 들립니다. 이게 흔들림이 이게 지금 느린데 이게 20Hz만큼 빠르게 떨기 시작하면 이제 귀가 소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재밌지 않아요? 20, 20. 신호를 받아서 처리해서 뭐구나 생각하는 데 걸리는 시간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지금 여기 시각하고 청각 얘기했는데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은 실험해 볼 수 없을까요? 촉각은 아마 실험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1초에 20번보다 더 빠르게 때려보는 거지. 그리고 내가 과연 꾹 누르고 있다고 느끼나 때리고 있다고 느끼나. 네. 제가 때리는 것 같게요. 네. 근데 만약에 반응이 굉장히 빠르면 눈으로 봐서는 이제는 안 되죠. 눈으로 보는 건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도 이런 거랑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1870년대에 참 그 시대에 미국 사람들 참 편하게 살았죠. 우린 되게 힘들게 살 텐데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는 뭐 도시를 가든 농촌을 가든 어디나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주 말도 많고 이 말이 막 빨리 달릴 때 다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다리 네 개 중에 한 개는 땅에 닿아 있을 거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니다. 빨리 달릴 때는 다리가 공중에 뜰 거다. 이런 게 있었고 공중에 떴을 때 그럼 뜬다 치자 이거예요. 뜨면 어떤 모양으로 떠 있을 것이냐. 이렇게 쭉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말이 뭔가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허들 넘어갈 때 모양이잖아요. 그죠? 넘어가는 모양은 우리가 쉽게 보니까 그걸 봐서 아 빠르게 달리고 있을 때도 틀림없이 이런 순간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입니다. 여기 1870년보단 다 작습니다. 1870년대에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요. 마이브릿지라는 사람이. 스탠포드의 요청으로 마이브릿지가 입장했는데 스탠포드라는 분은 미국의 좋고 유명한 대학 있잖아요. 유명하고 좋다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거기 설립자시고 그렇죠. 그 죽은 아들을 그 뭐죠? 추모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었고 그 대학을 만들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 대단해서 그 LA 그 아죠.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죠. 주지사하고 나왔을 때 마이브릿지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딱 돌아왔는데 이 마이브릿지 조금만 얘기할게요. 한 30초만. 마이브릿지라는 분은요. 맨 처음에 책을 그 출판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영국하고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왔다 갔다 하는 출판업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미국에서 영국 가는 길에 그만 사고를 당했어요. 마차 사고를. 그래서 같이 탔던 사람 중에 몇 명은 죽고 자기는 이 전두엽 크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엽이 우리 뭐 하는 건지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자기 통제하잖아요. 너무 큰 사고를 당해서 물론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힘들었지만 이분이 여기가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하나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그 하나에 푹 빠진 게 뭐냐면 사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최고의 사진 관련된 공학 기술자가 돼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사고 치료 다 하고 영국 갔다 몇 년 뒤에 돌아왔을 때는 스탠포드 이 재벌, 이 부자가 이런 이슈를 좀 해결하는데 사진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도움을 청할 정도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죠. 이분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마이브릿지라는 사람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작년 12월에 개봉됐어요. 에드워드라는 제목으로. 근데 우리 그냥 에드워드 아마 이렇게 쓰라고 하면 영어로 쓰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 쓰실 거예요. 이 에드워드 이 희한하거든요. 스펠이. 그리고 머이브릿지도 이렇게 씁니다. 이 아주 독특한 스펠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이분이 이제 그 에드워드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이 사진기가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사진기에 보면 뒤에서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진을 이렇게 지나가면 치면은 실 때문에 셔터가 탁탁탁탁탁
열리면서 사진 찍히게 한 거죠. 이러면 연속적인 모션을 하나의 사진기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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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경마장에 말을 달리게 해놓고 사진기를 쭉 배열한 다음에 말이 달리면서 실을 탁탁 치면은 사진이 팍팍팍팍 찍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고했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에드워드는요, 실제 에드워드의 스토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이브릿지에 여기 있네요. The Horse in Motion. 달리고 있는 말. 이런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땅에 닿았을 때는 다리가 앞뒤로 퍼져 있지만 공중에 떠 있는 순간이 존재하고 공중에 떠 있는 순간에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모여 있습니다. 앞다리로 도약하고 뒷다리로 땅을 차기 직전 그때 떠 있다는 사실을 사진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준 거죠. 이 사람은 이것만 하지 않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사실은 제목이 주프락시스코프라고 해놨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사진을 동그란 원판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안 가져왔는데 여기 있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사진을 쫙 붙여요. 그 다음에 이 원판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쳐다보고 있으면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최초의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 그 당시 현대판 아이작 뉴턴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마이브릿지는 사진 기술이 빠른 현상을 관측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빠른 현상을 관측하려면 자 이제 사진기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빠르게 사진 찍읍시다. 그러려면 착각. 빨리 이 셔터가 절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착각. 셔터가 빠르게 열리고 닫혀야 됩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 셔터를 절컥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움직이는 것처럼 멋있게 보여요. 그리고 밤에 별같이 이렇게 광량이 작을 때는 절컥 해주면 빛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사진이 찍히죠. 안 찍히던 사진이. 근데 우리는 오늘 그거 생각하지 말고 빠르게 착각 얼마나 빠르게 해서 빠른 모션을 얼려버릴 수 있는가 딱 정지시켜버릴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좀 봅시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 마이브릿지가 저분이 그 연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셔터 스피드에 도달했는지 아세요? 놀라웠어요. 저도 사실 조사하고 나서 천분의 1초 만에 팍! 아이고야. 제가 엔터테이너입니다. 네, 제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레이저가 나오네요. 네. 천분의 1초. 밀리세컨이라고 하는 게 천분의 1초 만에 팍! 이 사람 그 시대 카메라 말고 제가 가진 DSLR이 있거든요. 모 브랜드에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의 그 셔터 스피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4천분의 1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별 차이 없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1878년, 79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근데요, DSLR보다 더 빠른 셔터 스피드의 카메라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갤럭시 S9이요. 저 이거 스피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왜 초고속 카메라라고 총알 지나가는 거 찍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 그러면 스피드가 얼마인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초고속 카메라.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 코너에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코너인데 없어졌어요. 0.001ms 이하입니다. 예,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찍습니다. 이거는 100만 분의 1초보다 짧게 찍어요. 초고속 카메라 사진 한 개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 거 얘기할 거예요. 초고속 카메라 사진 하나 보세요. 이거 뭐게요? 원자 폭탄이 폭발 반응을 시작하고 100만 분의 1초 뒤에 사진입니다. 예. 사이트에서 가져왔어요. 왜 일본 사이트에 이게 사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원자 폭탄에 관심 많잖아요. 그 사진입니다. 이 정도 찍을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세계 최고는 이제는 놀라운 지경에 이릅니다. 0이 도대체 몇 개예요 지금? 0.5ns까지 갑니다. 지금 이 카메라처럼 동작하는 게 그렇습니다. 카메라처럼 동작하지 않고 분자의 어떤 부분만 찍는 건 더 짧게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최고 기록을 만든 레이저를 개발하신 분들이
그렇죠. 노벨상 받았죠. 네, 이번에 노벨상 받으셨죠. 오! 제가 이거 잊어버릴 뻔했네. 여기까지는 셔터가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런 방법이고, 네. 이거는 좀 다른 방식이었어요. 이거 이제 기계적으로는 이제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 속도는. 자, 우리가 이제 분자 움직임을 찍으려고 하잖아요. 분자 굉장히 빠른 반응. 3분 남았네요. 빠른 반응을 찍으려고 하면 분자의 진동이 도대체 얼마나 빠른가 먼저 봅시다. 1초 만에 이게 뭡니까? 이게 10조 번? 예, 혹은 100조 번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이거를 이제 역수로 여기다 표현한 건데 이게 1조분의 1초예요. 이거는 1조분의 1초. 10의 12승분의 1초가 피코세칸이라고 하고요. 1조분의 1초입니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시간 안에 사진을 찍어야 돼요. 예, 기계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분자가 움직이는데 기계는, 그렇죠. 기계도 뭐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다른 방식으로 씁니다. 다른 방식 뭘까요? 셔터는 턱 열어놓고 방에 불을 다 꺼버려요. 아무것도 없게 암흑 상태에서 셔터를 열어놓는다고 뭐가 찍히나요? 아무것도 안 찍히지. 찍힌다는 건 결국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아주 짧게 불을 딱 켰다 끄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 카메라에 부착 하는 거. 이거 뭐죠? 플래시 있잖아요. 플래시. 플래시 라이트를 이용하면은 캄캄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착착 찍으면 플래시가 팍 터진 그 순간만 찍힙니다. 셔터는 계속 열어놔도 그 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플래시를 만들면 그러면 굉장히 짧은 순간에 사진을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에 사진, 그렇죠? 불 다 끄고, 여기 다짜가 빠졌네요. 불 다 끄고 플래시를 터뜨려서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 터진 시간만큼만 사진을 찍힙니다. 그럼 그렇죠? 대단히 빠른 플래시가 필요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플래시 뭘까요? 레이저예요. 레이저. 레이저가 강하고 뭐 한 가지 색이고 퍼지지 않고 뭐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그렇죠. 매우 짧고 그렇게 짧으면서도 확 충분히 밝혀줘가지고 사진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은 분자와 상호작용하고 그 상호작용을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벤트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남은 시간이 23초라고 나오는데 23초 안에 다음 슬라이드를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 다음 것까지가. 맨 앞에 보여드린 말씀인데 화학 반응의 묘미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 그냥 처음하고 끝만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반응을 제어하고 이용하느냐. 이것은 화학 반응의 과정에 대한 고찰과 이해가 기본이 되고요. 오늘은 그 과정을 조금 봤고요. 노력에 대해서도 짧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재미도 있지만 돈도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한 줄을 밑에다 더 넣었습니다. 과정. 화학 반응의 과정이 그렇게 재밌는 거라면 우리 사는 건 어떤가? 공부하는 건 어떤가? 생각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리고 사랑하는 거 살아가는 거 살아가는 거 우리가 우리의 라이프 인생 살아가는 것조차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묘미는 바로 과정에 있더군요.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요 이거는 질문이 안 나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나오고 이게 뭡니까? 예, 질문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집트 상형 문자예요. 이집트 상형 문자도 소리가 난대요. 초등학교 다니던 옛날에 우리 어리던 내 딸이 제 딸이 어릴 때 알려준 겁니다. 상형 문자 소리가 난다고. 요게 G 사운드가 나고 요게 A, 요게 M, 감, 사, 함, 니, 다 이렇게 소리 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연 잘 들으셨어요? 스타 강사 맞으신 것 같죠? 제 생각에 저는 화학 반응을 인생의 비유를 잘 하거든요. 보면은
인생에서 고비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이별도 있고 만남도 있고 그런데 그게 화학 반응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굵고 짧게 가는 방법도 있고 가늘고 길게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손금이 짧으시다고 그랬으니까 굵고 짧게 가실지도 모르는데 아직은 살아계셔요. 슬라이드가 50개 있는데 지금 50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굵고 짧게가 아니고 굵고 길게 가실 분인 것 같습니다. 예, 2부를 함께 이끌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제 옆에는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서울대학교 이남기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개가 필요 없는 성균관대학교 윤한수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시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이 실제로 연구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남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분야로는 이제 물리화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연구하는 것은 아까 우리 윤한수 교수님 강의에 보면은 분자는 분포, 또 뭐 제가 말씀드릴 주제이기도 한데 거기에서 이제 분자 하나만 보는, 하나만 보면 또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자 하나만 봤을 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보는 그런 연구를 하고 특별히 이제 세포나 이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윤한수 교수님께서도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은 화학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저는 연구실에서 나노 센서를요 여러 개 만들어서 모아놓으면 새로운 분석법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러한 전 다른 분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개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몇 가지 주제를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마지막에 분자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분자가 반응하는 순간은 분자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분자의 화양연화라고 지었습니다. 화양연화가 젊은 분들한테는 방탄소년단의 화양연화가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왕가위의 화양연화가 생각이 나실 텐데 이런 분자영화가 과학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말씀해 주실 분. 네. 아, 네. 그 분자영화, 영화라고 하면 이게 그 영화는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제 모든 정보를 얻어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윤현수 교수님께서 다양한 화학 반응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는 물리화학을 하고 물리화학자들의 예전에 이제 꿈이 뭐였냐면 이런 화학의 반응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 결합이 만들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단계인데 이것을 마치 눈으로 보듯이 눈으로 보는 실제로 눈으로 보듯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해지면 실제로 현재적으로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과학자들의 이제 꿈이라고 분자 영화를 보는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실제로 분자를 영화처럼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자를 영화처럼 촬영하는 것이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화하고 동영상이 다른데 영화에는 스토리도 있고 그 안에 출연하는 다양한 배우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 뭐 소리도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분자에게서 그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준에서 우리에게 분자의 동영상과 유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한된 의미에서의 분자 영화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남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한된 의미라는 것이 이제 그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윤한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자들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자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화학 반응을 보는 것은 안 되고요. 네, 굉장히 간단한 우리가 화학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반응에서는 되지만 사실 네, 화학자들의 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자들을 동시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심이 있는 딱 한 분자, 그 한 분자에가 정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딱 진짜 마치 우리 영화로 치면은 아까 그 레고 모형을 보면 뭐 수백 개의 레고가 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그 레고만 딱 봐서 그 레고가 행동하는 걸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분자 하나의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 이제 아직은 이제 그렇게는 되지 않는데 아 저는 우리 과학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분들은 또 반드시 노벨상을 받게 되게 돼 있죠. 네. 예. 그렇게 그런 날이 꼭 오리라 저희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근데 분자 동영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자 영화라고 하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분자 동영상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자는 영화처럼 소리나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긴 좀 어렵기 때문에 분자 동영상이 적당할 것이고 지금 이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붙여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그 분자들의 반응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실 전후반 90분 경기를 마치고 나서 2대 1 스코어가 되면 30분에 한 골씩 1분에 0.03골씩 골이 난 것인데 그런 반응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전체 과정은 그렇죠. 골이 나는 장면과 그 전후를 이렇게 찍어서 몇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골이 나는 그 순간, 분자의 결합이 생겨나는 그 순간을, 그 다이나믹한 순간을 과연 영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는 지금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영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분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지 영화까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남기 교수님의 미니 강연인 3분 과학 분자 앙상블 연주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간략하게 3분 동안 3분은 아니겠죠. 네,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분자 앙상블 연주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고 앙상블 하면 보통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이제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악기들을 모아놓은 이런 연주회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하고 이런 연주회를 많이 합니다. 제가 특별히 이 앞에다 이제 분자라고 붙여놨는데요. 이게 분자들도 이제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윤한수 교수님을 좀 써먹으려고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에 검색해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들고 왔는데요. 윤한수 교수님이 이게 보면 주먹까지 주면서 아주 열렬하게 강의를 하고 계신데 오디언스를 그 청중들을 봤더니 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들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중에 이 강연 끝나고 한번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한수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 중에 이 산소 분자들은 제트기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거의 초당 500m는 날아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분자가 그러면 다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나 아니면 다른 속도로 날아가나, 다른 속도로 날아간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다른지 이런 건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자들은 우리가 이게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도 보면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에서도 보면은 이제 새떼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군집을 이루어서 한꺼번에 이제 날아다니죠.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새떼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인데 부딪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잘 부딪히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이 이 세대의 움직임을 조정해 줄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조정해 줄 수 있는 그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번 그 평창 올림픽 때 사용되었는데 이제 드론이 있죠. 드론을 가지고 이 드론은 우리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인위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멋진 오륜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그런 이렇게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그럼 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분자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무작위 또는 무질서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랜덤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랜덤하다, 이렇게 무작위하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이 그냥 정말 마음대로는 뭐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아주 그 현란한 움직임을 가지게 되죠. 근데 저희 연구실 학생이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준 건데요. 보면은 어떤 분자들은 보시면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도 있고 느린 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떼나 드론에서 안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게 뭐냐면 새떼나 드론은 절대 부딪히지 않죠. 물론 드론을 우리가 조정을 잘못하면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이 분자들은 기체 분자들은 진짜 우리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중에서도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딪힐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분자들은 느려지게 되고 어떤 분자들은 이렇게 빨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체 분자들이 끊임없이 충돌을 해서 결국은 기체 분자의 속도가 이걸 재분배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결국은 느려지는 놈들도 있고 이렇게 빨라지는 놈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당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란 공을 세게 때려주면 노란 공이 날아가서 원래는 빠른 속도였다가 흰 공을 맞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운명은 잘 예측이 되죠. 흰 공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노란 공은 안 움직이거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근데 기체 분자들은 이러한 부딪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얘기는 이 속도 또는 에너지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거죠. 내가 100번 주고 100번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계속 주고받으면 결국은 모든 분자들의 속도가 똑같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스웰이라는 분인데요. 사실 이제 이 막스웰이라는 분은 우리 전자기학의 대부입니다. 그 전자기학을 집대성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기체 분자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1860년에 기체의 분자는 속도가 이제 분포를 갖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떤 분포를 갖는 식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볼츠만 이분은 이제 이렇게 1강에서 우리 김성근 교수님께서도 강연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이거에서 관심이 있어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검토를 해봤더니 그래서 1876년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막스웰이 제안한 분포가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두 분의 이름을 묶어서 막스웰 볼츠만 속도 분포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린 것이 이제 이러한 분포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산소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산소인데 보통 이제 이런 실온에서 평균 속도는 한 446m 초당 이렇게 날아가요. 그러면 평균 속도가 이 정도라고 하고 근데 분포를 갖는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산소 분자가 정말 안 움직이는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이 평균은 446m지만 초당 안 움직이는 놈도 거의 있습니다. 얘네들 거의 굉장히 작게 움직이는 놈도 있고 반대로 평균이 446m지만 1000m가 넘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산소 분자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분포를 갖는다는 것이 이게 이 화학 분자들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실은 이제 기체라든지 액체라든지 모든 것은 정해진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평균이 정해져 있는 거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창문을 깼을 수도 있다고 예측된 이 수소. 수소는 평균이 거의 뭐 2km 가죠, 초당.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가는 놈들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느린 놈들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이와 같이 굉장히 넓은 분포를 갖는 것이 기체들의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기체들의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가? 온도를 높이면 평균 속도는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굉장히 넓은 이런 분포를 갖는 거죠. 심지어 이 산소의 온도를 700도까지 높여도 거의 0에 가까운 속도를 갖는 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화학 반응에서 온도를 높이면 화학 반응이 빨라진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자의 속도가 초당 1000m를 넘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온도를 마이너스 173도로 낮추면 이 경우에는 이 1000m를 넘는 놈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면 초당 1000m를 보다 더 빨리 가는 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활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같은 분자라고 해도 다 같은 분자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산소 분자라고 하지만 이 산소 분자들이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상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1902년에 깁스란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십니다. 이분이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정의합니다. 앙상블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것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면밀한 그런 정의가 있는데 제가 쉽게 그냥 설명하려고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결국은 같은 분자들이라고 해도 다른 상태에 있는 무수히 많은 분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결국 보여드린 대로 여기 보면 기체 분자들이 같은 분자지만 속도들이 다 다른 거죠. 이런 다른 분자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고 이런 앙상블들이 결국은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앙상블은 참고로 이제 프랑스어고요. 이제 전체적인 어울림이나 통일, 조화란 의미죠. 그런데 이러한 앙상블 중에서 정말 그 빠른 분자들, 아까 보여드린 이제 1000m보다 빠른 분자들만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마치 22명이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꼭 이 두 사람만 골을 넣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분자들도 열심히 22개 이상이 뛰어다니는데 결국은 골을 넣는 반응을 일으키는 분자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시간이 돼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냥 분자 앙상블의 그럼 반대어는 뭘까?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한번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지금 들고 왔습니다. 앙상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규모의 악단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앙상블의 반대어는 그나마 생각해 보면 이런 독주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앙상블의 핵심은 조화죠.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건데 이 독주회에서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가 이것이 좌우되는 거죠. 화학은 앙상블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분자에 보면 이 플라스크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화학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플라스크를 섞으면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동시에 화학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많은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앙상블 수준의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의 반대는 분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자 하나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직접 보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현대 화학에서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분자들도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관찰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진 현재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광고를 하면 다음 주에 강의를 하시는 김윤수 교수님께서 눈으로 보는 분자 한계의 화학 이 시간에 아마 이 한계를 보는 것이 분자 한계를 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 아마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분자들은 분포를 갖는다. 즉 앙상블을 갖는다는 이 개념 하나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화학 반응은 이런 분자 앙상블 중에서 특정 상태에 있는 그런 분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앙상블이 사실은 조화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특정한 상태에 있는 분자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그런 분자들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사실은
조화가 필요하죠.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나만 빨리 가고 아니면 나 혼자만 가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주위도 돌아보고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우리 분자 앙상블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앙상블을 강조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화학 반응은 인생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사실 분자 사람을 분자에 비 그러니까 분자를 사람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수업 시간에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수가 열강을 해도 자는 학생은 여전히 자고요. 그 다음에 눈 동그랗게 뜨고 더 열심히 듣는 학생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강연에서 인생이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남기 교수님 미니 강연에서는 인생이 앙상블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윤한수 교수님 강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아유, 아주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과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 또 깨달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분자의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렇게 멋있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던 분도 계시고 모르셨던 분도 계신데 이 기회를 삼아서 화학 반응이 정말 인생과 비슷하게 멋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연말 연시가 이제 다가오니까요. 몸속의 촉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 촉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촉매라고 하면 왠지 석유학에서나 또는 고분자 중압 때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것 같은데 몸속의 촉매란 무엇을 말하는지 이남기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촉매가 이제 보통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우리 몸에도 사실 촉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촉매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 또 이 촉매를 다른 단어로 이제 그 효소라고 하죠. 효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단백질들인데 단백질들이 대부분 하는 역할들이 이런 촉매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에서 이제 DNA를 이제 복제를 하잖아요. DNA를 복제를 하는데 그 DNA를 복제하는 단백질이 결국은 촉매 역할을 해서 복제를 하는 거고 또 DNA의 그 서열 정보를 읽어서 거기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단백질들이 다 효소고 네, 그것을 다 촉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앙상블에는 항상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지? 하고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윤한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쉽게 설명한다는 건 이남 교수님도 충분히 쉽게 설명하셨는데요. 쉽다기보다는 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찾아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연말연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연말연시하고 좀 관련을 줘봐야겠어요. 우리 연말연시가 되면 미성년자들은 아니겠지만 술자리가 잦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알코올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이거든요. 술 많이 마시고 알코올 대사 빨리 돼서 술 빨리 깨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알코올 대사에도 촉매가 관여하는데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 효소가 두 가지 종류의 효소가 관여해요. 알코올이 먼저 한번 효소가 들어가서 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걸로 변형이 되고요. 이 분자는 다음 촉매를 만나서 두 번째 다른 촉매입니다. 알데하이드에서 수소를 떼내는 촉매인데요. 그 촉매가 들어가서 산을 만듭니다. 산은 최종적으로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돼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알코올, 알데하이드, 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은 알데하이드예요. CHO. 이 녀석이 머리도 아프게 하고 얼굴도 화끈화끈하게 하고 속도 막 울렁울렁하게 하고 정말 술 마셨을 때 이런 고통을 겪어본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알데하이드인데 이 알데하이드를 만드는 첫 번째 효소 ADH 그러니까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코올에서 수소를 떼내는 이 효소가 재밌게도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몸에 안 좋은 게 막 괴롭히는 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동아시아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징, 그 종족적인 특징에 두 번째 효소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의학서적에서 찾아본 건데요. 두 번째, 알데하이드에서 그 다음 반응을 넘기는 효소가 작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술을 마시면 조금 있으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괴로움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우리 동양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이스트 에이션, 우리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술 마시기, 러시아인들하고 대결하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을 마셔서 우리가 무척 괴롭게 만드는 이 그 효소의 불균형이 사실 우리한테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스테이션들은 그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성 질환이 적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마시고 그 알코올 의존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치료제로 두 번째 효소 알데하이드를 산으로 만드는 숙취를 해소하는 이 효소의 반응을 못하게 만드는 그걸 약으로 써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약물로 쓴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어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효소, 이 효소 두 가지가 사실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분들한테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우리 전체로 봤을 땐 또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적어도 알코올 분해 효소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말연시에 술뿐만이 아니라 과식으로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소화에도 역시 효소가 관여하지요? 예, 윤한수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먹는 것 쪽 전문가라서요. 네. 술과 또 고기가 빠지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도 당연히 예, 다양한 효소들이 작용하는데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다 다른 그 반응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고기 먹는 거 생각하고 단백질 흡수를 생각하면 단백질은 단백질은 여러분 단백질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둥글둥글하게 그려지고 뭐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한데 사실 단백질은 그런 모양을 갖는 분자가 아니고요. 실제 분자는 그냥 길쭉한 하나의 실입니다. 이 실이 엉겨 있어서 엉긴 모양이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건 다름 아닌 이 실을 토막토막 끊는 겁니다.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연결된 아미노산을 톡톡톡톡 잘라서 작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몸에 흡수해서 다음 반응에 쓰이게 만드는데 그것이 소화의 과정이고 이 과정엔 반드시 효소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효소가 없다면 고기를 먹어도 기운이 안 납니다. 고기 먹고 기운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아주 부지런히 일해주기 때문이죠. 예, 효소의 역할을 잘 들으셨는데요. 사실 만약에 몸속에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을 한번 먹으면 그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효소가 잘게 잘게 쪼개줘서 근데 결국은 단백질 분자의 결합을 쉽게 끊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효소가 소화를 더 빠르게 해준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빠르게 해주는지 그 속도에 대해서 역시 속도의 대가이신 이남기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가는 아니고요. 그런데 보면은 그 효소마다 그 기능이 좀 효율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놈들은 한 100만 배 정도 빠르게 하는 놈도 있고 어떤 반응은 이게 10의 17승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천만 년 정도 걸릴 반응을 천만 년 정도는 걸려야지 소화될 거를 거의 한 1, 2초 만에 이제 일으키는 그런 효소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효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빠른가요? 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빠르군요. 네, 우리 효소가 없으면 뭐 우리는 뭐 이게 죽은 목숨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화학이 위대하고 그다음에 인체가 얼만큼 경이로운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객석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을 하겠는데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은 조금 뒷부분까지 보이니까 뒤에 계신 청중 중에 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보고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예, 저쪽에 좀 마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저쪽. 뒤쪽. 뒤쪽. 아, 네. 오늘 강의 너무 저는 이제 미술 전공자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설명을 쉽게 많이 잘해주고 계셔서 궁금증이 양산되고는 있지만 아주 재밌게 강의를 듣고 있고요. 특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얼마나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모델이 아닌 기호나 모델이 아닌 형태로 얼마나 측정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게 꼭 보고 싶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여서 정말 너무 재밌었고 조금 답에 접근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요. 아까 그 분자 운동의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고 그거를 관측할 수 있는 그 레이저 펄스 같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그 사진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배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케일? 줌? 그러니까 얼만큼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기술이 그 다가갔는지 알고 싶어요. 네. 그 아까 그 설명해 주실 때 그 펄스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실 때 이렇게 몇십 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전혀 이해를 잘 못하고 와닿지 않습니다. 만 원 가진 사람이 몇 조원을 모르듯이요. 그래서 근데 지난번에 물 한 컵의 분자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의 그 서클을 그 이쁜 강아지로 가득 채우는 숫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줌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그 앙상블과 영화를 보려면 몇 배속까지 가야 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예. 제가 대답을 하면 우선은 이제 뭐 우리 거시 세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구름을 촬영한다든지 이럴 때의 배속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세계를 보고 싶은 배속이 있어요. 몇 배로 분자, 그러니까 세포라 이런 걸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작은 건 못 본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근데 사실 배속은 저희가 이제 렌즈를 여러 개를 끼면 배속은 높일 수 있어요. 뭐 만 배, 뭐 10만 배, 100만 배 높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얘네들의 이렇게 이 렌즈에 그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회절이라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보면요, 결국은 100배 이상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100배. 결국은 100배 정도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말고요.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실제 우리가 분석할 때 영상을 분석할 때 보면 100배 정도면은 이렇게 분자 세계를 볼 때는 그게 그 이상을 가도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빛을 쓰기 때문에 빛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그 뭐랄까 사이즈 그 크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면 파장으로 결정이 됩니다. 파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한 600나노미터라는 파장이 있거든요. 파장이 있는데 나노미터가 12만 원 9승미터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많이 쓰는 예를 들어서 600나노미터의 빛을 쓴다. 우리가 이 빨간색을 쓴다 그러면 그 파장의 딱 절반, 딱 300나노미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분자들의 크기는 얼마냐? 1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0배에서 200배 정도 더 작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기를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그런 분자들을 볼 수는 이제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일렉트론을 써서 찍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진공에서 그런 방법을 쓰면은 1나노미터까지도 가능한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특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렉트론 전자를 쓰는 전자 현미경을 쓰면 우리가 조금 더 뭐 1나노미터까지 분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사진기와 같은 렌즈를 쓰는 이런 걸 쓰면 우리가 쓰는 빛의 파장의 절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아, 여기 앞에 계신 분.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아, 예,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분자의 운동 속도가 음속보다 훨씬 빠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음속을 넘어가면은 이제 소닉붐이라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분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소닉붐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윤한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유, 이렇게 어려운 질문 할 줄 몰랐네요. 소닉붐이라는 거는 결국 음파가 앞으로 전달되려고 하는데 음파를 발생시키는 발생원이 그 음파의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파는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개 물질이 필요합니다. 매개체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하죠. 지금의 사례에서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거라면. 근데 공기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분자와 분자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입니다. 자, 이제 놓고 보면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더라도 진공 중에서 돌파하면 소닉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자가 진공의 공간을 이동할 때 일어나는 것은 그렇죠. 소닉붐과는 관련이 없게 되는 거죠. 아마 조금 더 애들 첨가를 하면 이게 분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체 분자를 계속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분자들이 속도는 실제로 500m지만 초당 500m 간다고 하지만 지금 1초 뒤에 여기서 저 500m에서 발견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그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했는데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갈 때마다 한 번씩 부딪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주 부딪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체 분자들이 속도는 빠르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거죠.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서 있던 놈들이 그러니까 향수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 딱 했다고 해서 그 1초 뒤에 저 끝까지 해서 향수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산해서 나가는데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느리게 나가는 겁니다. 예, 질문 또 받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네, 강연 잘 들었고요. 아까 그 이 생활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효소와 이제 소화작용, 예, 그리고 이제 뭐 숙취 이런 해소 이런 문제까지 해주셔서 평소에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이제 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외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하면 이제 골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빨리 뼈 빨리 붙으라고 사골국을 이제 어머님들이 끓여서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골국을 끓여서 그걸 주면 거기서 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몸속에 있는 칼슘하고 결합이 돼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골국은 이건 뼈가 붙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인터넷에 이제 떠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인데요. 우유를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왜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몸속에 있는 인하고 결합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것들이 막 이렇게 상식과 이제 좀 저희가 상식으로 생각했던 거랑 어긋나는 것들이 막 떠돌아다녀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이거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라면인데요. 라면을 보통 이제 그 라면 전문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데 가면은 일부러 이제 찌그러진 양 그릇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그럼 라면이 염도가 높은데 그런 그릇에다 끓였을 때 과연 그것이 안전할 것인가? 그 세 가지 정도가 좀 궁금합니다. 예, 답이 질문이 세 가지가 돼서요. 저기 두 가지 질문은 사회자 재량으로 나중에 예,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제일 답변하시기가 편하신 거 하나만 좀 질문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라면 할까요? 라면? 예. 네. 사실 그 음식 설렁탕, 그 다음에 우유, 라면 얘기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대한 답변을 그 권위 있게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라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라면을 찌그러진 양은 그릇에 먹으면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더 맛있고 더 맛있게 드시면 더 건강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라면은 그냥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먹는 거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쪽에 검은 옷 입으신 분 좀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에탄올 체내에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나와가지고 몸에 안 좋다고 하셨는데 일단 그게 왜 몸에 안 좋은지 하고 또 메탄올이 체내에 들어오면 생기는 포말데하이드는 왜 더 몸에 안 좋은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 제가 답변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아세트알데하이드나 포름알데하이드가 굉장히 냄새는 향긋하거든요. 근데 포름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그 무슨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실내 헌집 아 세집 증후 헌집 증후 그게 아니고 세집 증후군의 원인 물질이라고 할 정도로 발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에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도 향긋한 냄새와는 달리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에 두통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두통을 유발하는지는 저희 지금 강연보다는 조금 더 이 생물학적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냄새나는 물질 중에 저희가 접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물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더 말씀 조금만 더 네.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뭐 포말데하이드나 아세트알데하이드나 이런 것들의 독성이 어떤 기작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은 그것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적인 정보를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화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주 조금 있는데요. 그것은 반응성이 높은 물질 그리고 잘 휘발돼서 내 코, 폐로 잘 들어갈 수 있는 물질 그런 물질들은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그렇죠. 근데 먹어서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부작용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의학적인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가운데에 계신 분? 예. 네. 아, 저기. 저쪽에 계신 분? 예. 두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예. 아,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강연 내용보다는 이제 앞에 동영상에 대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아, 예. 그 동영상에 보면은 이제 그 우주 초기에 그 태초의 빛이 있었고 빛에서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그 모든 것의 시초에 대한 좀 뭐 과학을 넘어서 관념적으로 사실 뭐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기본 입자들이 나타난 거는 빅뱅 직후에 그러니까 빅뱅과 함께 나타난 건 아니고 그 표준 우주 모형에 따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그러니까 빅뱅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쿼크가 강한 힘이 먼저 분리되면서 쿼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빛은 그 전기력과 양력이 이제 분리되면서 그 다른 기본 입자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렙톤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태초에 빛이 있었고 빛에서 다른 이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혹시 잘못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입자 물리에 대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신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저희 과학 외전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 번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에 계신 여자분.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오늘 강의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그 아까 속도의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분자가 정말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그 각 분자마다 운동하는 속도가 다르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분자 중에 딱 하나만 떼어내서 본다고 했을 때 그 속도는 일정한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속도가 다르다면 그 속도가 변화되는 요인이 현재 밝혀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 분자를 이제 하나만 딱 떼어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자들이랑 더 이상 충돌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면 그 속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더 이상 변하진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분자들이 근데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부딪히면 언젠가는 속도가 빠른 놈은 느려지고 느려진 놈은 또 중간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놈이 어떻게 될지는 다 사실은 다 확률로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저쪽 뒤편에 손 드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 네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뭐 분자가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레이저에 대해서도 그 레이저가 사실은 열을 가해서 분자가 뭐 운동을 빨리 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레이저가 냉각에도 사용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다음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윤한수 교수님께서 레이저를 언급하셨으니까. 네, 제가 레이저를 얘기했으니까 책임지고 답변 드릴게요. 사실 아까 그 온도와 분자 운동을 제가 관련져서 얘기했는데 깊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빠른 운동은 높은 온도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결국 분자가 운동하고 있는 것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낮은 온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분자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정면에서 강한 빛을 쬐거나 혹은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죠. 옵티컬 트위저라고 하는 기술인데 광학 집게라고 합니다. 레이저가 어느 한 부분에 굉장히 강하게 그 세기가 모여있게 되면 그 부분에 입자들이 가서 잡혀서 고정되게 됩니다. 결국 모션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운동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냉각에 비유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을 텐데요. 아까 보니까 여기에 예 와이셔츠 입으신 분이 질문을 하려고 대기하고 계신데 저기 다른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도 이제 다음번에 여기 과학 외전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일단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이 그 분자 영상 관련해서 조금 여쭈고 싶은데요. 그 사실 아까 약간 말씀하셨지만은 분자를 보려고 하면 그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안 될 거고 레이저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파장이 진짜 엄청 짧아야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보통 빛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레이저의 그 빛의 세기가 또 어느 정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파장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레이저가 에너지 분자들이 에너지 얻어가지고 오히려 그 동영상을 촬영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그 상당히 운동이 확 파괴가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영상을 촬영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전자로 아까 그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자로 한다고 했을 때 주는 분자에 주는 에너지하고 레이저로 했을 때 주는 에너지가 어떻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 정도요. 예. 예, 이남기 교수님. 네,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과 결국은 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의 그 빛으로 이렇게 파장으로 이렇게 레이저로 보는 것은 이제 말씀 하신 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분자가 너무 작아서 대신 레이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저를 이렇게 조여주면 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내 분자들이 반응을 우리가 유추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영화를 보듯이 모형을 보고 싶다 이러면은 전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자는 직접 날아갑니다. 직접 날아가서 얘네들은 분자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져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분자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튕겨져 나가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튕겨져 나간 것들을 잘 모으면은 이 분자들의 모양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자 하나가 근데 아주 강하진 않아요. 거의 전자를 여러 번 맞으면 분자들이 깨집니다. 그게 사실은 현재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해결해 나가면 이게 분자 영상을 보는 것이 이제 좀 더 가능해지겠죠. 근데 저는 하여튼 꿈은 하여튼 그런 전자를 쓰지 말고 정말 깨지 말고 하여튼 이 분자의 모양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저희들이,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왜냐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자를 우리 몸 안에 쪼여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런 단계가 오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거죠. 네. 예, 지금까지의 강연 시간에 이 질문은 과학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이 강연 이후의 질문 시간은 과학 외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학 외전의 더 재미난 질문, 더 창의적인 질문으로, 그리고 더 기발한 대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남아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이 강연 소감이나 또는 이 강연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윤한수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예. 강연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강연을 처음 김성훈 교수님한테 부탁받았을 때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는데 강연을 하고 난 지금 시점은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 잘 준비해서 좀 더 멋있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계속 그 지금 토론하는 중간에도 생각이 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 강의실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또 이렇게 한 분도 안 졸고 끝까지 강연을 들어주시는 거 보면서 참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남기 교수님께서. 네, 뭐 저도 윤한수 교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윤한수 교수님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패널 좀 하라고. 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네. 이랬더니 나는 강연을 하는데 너는 왜 패널을 안 하냐. 그래서 아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원망스럽지는 않았었고요. 네. 네,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3분 강연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하다가 이거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이렇게 이런 그 과학을 나눌 때 제가 너무 나만의 그 언어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제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분자 운동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조차, 제가 특히 이제 앙상블이라는 단어는 제가 매일 쓰는 건데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내가 조금씩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많이 공부한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돌발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생은 과정입니까? 앙상블입니까? 예. 제가 먼저 저는 제가 그 분자 앙상블 했으니까 조화, 하모니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인생은 조화입니다. 하모니가 중요하죠. 네. 이게 이렇게 막 혼자 가고 빨리 가고 혼자만 이러는 것보다, 아니면 뭐 가끔씩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정보다는 조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과정을 강조하셔야 되는 윤한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조화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인생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들 하시기도 하고, 사실 그렇죠. 100년 전에선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 100년 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린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이 살아있는 것에서 이남기 교수님이 말씀하신 조화가 빠진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인생 그 자체는 과정이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의미가 올바른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화학 반응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히 열강을 해주신 두 분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네, 큰 박수를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더 강연을 기대하는 화학자가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멀리 일본에서 오시는 김유수 교수님이 눈으로 보는 분자 한 개의 화학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패널은 얼마 전에 기대작 분자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신 김지환 교수님께서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두실 내용은요. 다음 주에 재단 4주년 기념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2019년 달력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빨리 신청을 하셔서 클릭이 돼야 그래야 달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수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물론이고 자식까지 수능을 받든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묘합니다. 근데 사실 화학 반응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생에서 분명히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가 큰 그러한 장벽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내일은 분명히 촉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시험을 모두 다 잘 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생도 한편의 긴 연극이고 분자도 화학 반응의 과정에서 연극을 하면서 물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는 그 과정에서 가족, 친구, 주변 사람과 사랑하면서 어울리는 일, 즉 앙상블, 조화로움인 것 같습니다.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인생에서 많이 배우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화학의 미스테리 케미스트리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